같이 가지고 저는 저 우리 또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 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뭐 집회 시위 현장에서 뭐 이런저런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모든 책임을 다 이제 경찰한테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국가의 어떤 그런 경찰관의 행태라든지 업무 행태라든지 그런 걸좀 많이 봐가지고 왔는데 우리 한국 경찰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어떤 그런 경찰로 평가받고 있으면서도 야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이 각종 뭐이저 시위 현장이나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공격적이 아니고 수세적이고 저렇게 대응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일부 정치인들은 또 경찰이 과잉 진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저 입장에서는 야 우리 경찰이 왜 저렇게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매번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이제 현장에 나와가지고 같이 또 동참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더더구나 뭐 그런 현장에서 뭐 국회의원이라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대우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닌데도 왜 우리 국회의원만 다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부각이 돼야 되냐? 오히려 일반 시민이 다치는 것 때문에 더 부각이 되고 국회의원은 더 법을 지켜야 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만에 하나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다 그러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숨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더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경찰이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별도로 보호하면서 경찰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하는 그런 또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 이번에 저 우리 박금기 국회의원이 뭐 동료 국회의원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 과정을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저 경찰청장님 그 당시에 저 9월 11일 날 박경배 의원이 참석한 그런 집회에 있어서 뭐 우리 경찰의 어떤 그런 과잉이라든지 뭐 특별히 우리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으로 상의 어떤 그런 그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우리 동료 의원이 다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 경위를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그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관련되는 자료들을 다 봤고 영상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뿐만 아니고 그 다른 쪽에서 올라온 영상도 확인을 해봐도 그 의원님께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다쳤다고 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그 임시 보관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진입 할 때, 그때 의원님께서, 우리, 경찰 부대 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일어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마도, 좀, 다른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경찰의 어떤 방패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다른 장구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다치신 부분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걸 경찰의 무리한 법 집행으로 다쳤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우리 저 동료 국회의원이 다쳤기 때문에 그 경위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저그 소음 측정器가 이제 초과되니까 그 관련된 장비를 갖다가 임시 보관 조치하기 위해서 이제 뭐 통로를 갖다가 경찰관 이동 통로를 갖다가 확보하는 그런 과정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뭐 조금 다치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저도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모든 걸 갖다가 그 결과적으로 그런 부상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갖다가 경찰에다가 책임지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경찰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더 확인하셔가지고 그죠? 어떤 부분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경찰이 시정해야 될 부분은 또 시정을 하고 또뭐 앞으로 또 공권력 확보를 위해 가지고 더욱더 뭐 이제 이런 그와 관계없이 또 원칙대로 또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야 될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